루비 책방 윤동주가 사랑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서울 시인협회 회장 민윤기 시인 추천 윤동주의 별 헤는 밤에 등장하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그리고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집 지은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 출판 스타북스 낭독 성우 루비 서문 릴케의 초기 작품에는 그의 순수한 감성이 과장되거나 숨김없이 담겨있다. 그 담백한 시들은 수사에 맞들인 사람들에게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릴케의 명성에 걸맞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불안하게 방황하며 시로서 스스로를 위로하던 젊은 영혼은 14살 연상의 작가 루 살로메와의 만남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계기를 맞는다. 그가 시인으로서 탄탄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05년 기도 시집을 발간하면서부터다. 이 시집은 릴케가 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았음을 알게 해준다. 잘못된 해석이나 권력에 얽매여 신앙을 곡해하는 일부 신앙인들과 달리 릴케는 진정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고 할 만하다.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시들을 읽으며 외롭고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을 릴케가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어 형상 시집에서는 사물을 직감하여 핵심을 포착하는 릴케만의 시적 언어가 나타나기 시작해 신시집에서는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잘 드러난다. 드디어 릴케의 시는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었다. 1장 제1시집 아마릴리스 모두가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가만히 너에게 고개를 돌린다. 보라, 내 이렇게 외롭게 지냄을 오라, 연인이여 나에게 오라. 그대의 모습 그대가 내 가슴 속을 들여다본다면 거기엔 예쁘디 예쁜 여인이 있으리. 그것은 다름 아닌 그대의 모습. 살같이 벌을 흐르는 냇물에도 장미가 맑게 비치듯이. 봄 짙은 안개가 내려앉으면 나는 슬픔에 잠겨 아름답던 그때를 늘 생각한다. 봄이 있던 그날을 내 가난한 가슴이 해마다 새 근심으로 괴로울 때면 나는 또 그날을 생각한다. 봄이 있던 그때를 이별의 꽃 이 세상 어디선가 이별의 꽃은 피어나 우리를 향해 끝없이 꽃가루를 뿌리고 우리는 그 꽃가루를 마시며 산다. 가장 가까이 부는 바람 곁에서도 이별을 호흡하는 우리. 옛날에 노랗게 그리고 회색으로 나뭇잎이 물든다. 이제 모두는 시들어 죽는다. 그것은 옛날에 있던 일.
안개에 에워싸인 산이며 계곡. 봄은 간지 오래다. 그것은 옛날에 있던 일.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한 슬픈 가슴. 아, 이제 사랑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옛날, 옛날의 일. 위안. 드 높은 하늘에는 춤추는 별들의 무리. 꿈속처럼 나지기 흔들리는 나뭇가지. 햇볕에 지친 벌판의 꽃. 산천을 파고드는 거룩한 희열. 때로 폭풍이 일어 꽃을 괴롭히면 다정히 미소 띠며 위로하는 밤바람. 옛집에서 옛집에 앉으면 눈앞이 드넓게 둥근 원을 그리며 펼쳐지는 프라하. 저 아래 깊숙한 곳을 소리 없이 나직한 걸음걸이로 황혼이 지난다. 유리에 가리운 듯 희미한 도시. 다만 투구를 쓴 거인처럼 성 니콜라스 교회의 청록색 둥근 탑이 내 앞에 우뚝 맑게 솟아있다. 어느새 여기저기 반짝이는 침울한 도시의 소용돌이 속에 먼 불빛. 이 옛집 어디선가 이제 아멘 소리가 울려 번지는 것 같다. 클라인 자이테에서 수직으로 치솟은 옛집들. 드높은 탑에선 총소리가 아우성이다. 조그만 앞마당마다 귀엽게 내리는 푸른 하늘의 밭편. 계단의 말뚝에는 지친 미소를 지닌 사랑의 여신들. 드높은 지붕에 우거진 장미 덩굴이 고풍어린 꽃병마저 휘감고 있다. 건너편 현관 구석엔 거미줄. 아무도 모르게 햇빛이 새어들어 마돈나 석상 아래 은밀한 말을 읽는다. 저녁. 마지막 집 뒤에로 외로이 붉은 해가 잠자러 가고 하루의 기쁨이 숙연한 종말의 옥타브음으로 끝을 맺는다. 먼 푸르름 속으로 밤이 수없는 보석을 뿌리는 시간. 하늘거리는 빛이 아직도 지붕 구석에서마다 술래잡기 한다. 젊은 조각가. 나는 로마에 가련다. 세월이 가면 명성을 안고 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소녀여. 로마에선 꼭 걸작을 만들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 무아경에 잠겨 그가 원하던 그 세계로 떠났다. 허나
그에겐 마음 한구석에 질책의 목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엄청난 이 불안에 못 견디어 돌아온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관 속에 든 가련하고 창백한 연인을 조각하였다. 그의 걸작이 된 그 작품을. 겨울 아침 폭포수는 얼어붙고 연못 가까이에 웅크리고 앉은 까마귀 때 새빨간 귀를 하고 나의 소녀는 엉뚱한 장난을 꾸미고 있다. 태양은 부드러운 것 꿈속에 잠겨 나뭇가지 사이를 한 가닥 음향이 단조로 울려 번진다. 발길을 옮기면 피부에 스미는 싱싱한 아침의 향기. 봄이 오면 화사한 빛 속에 움트는 귀여운 꽃봉오리. 어느새 눈에 띄는 과수원의 의장마차. 옛자리를 다시금 찾아와 지저귀는 철새들. 어느새 번지는 과수원의 합창소리. 새로운 목소리로 옛날의 아름다운 전설을 속삭이는 봄바람. 저기 꿈을 갖는 사랑하는 두 사람. 민요. 나를 뒤흔드는 보헤미안의 노래. 그것이 내 속에 스며들면 가슴은 무겁다. 감자캐는 소녀가 나지기 그 노래를 부르면 깊은 밤 꿈속에서도 귓전에 들려온다. 고향을 떠나 멀리 이국에 가도 많은 세월이 흘러간 뒤에도 그 노래는 언제나 잊히지 않는다. 중부 보헤미아 풍경. 멀리 아련히 빛나는 물결치는 숲들의 변경. 키가 큰 밀밭의 다망색 평면을 이따금 나무가 한 그루씩 가로막고 섰다. 맑은 햇살을 받으며 감자가 싹 트고 그리고 한 걸음 떨어져 자리 잡은 보리밭. 참나무 숲이 끝내는 이 풍경의 한계를 그어준다. 이런 숲 너머로 드높이 솟아 짙은 황금빛을 뿌리는 교회탑의 십자가. 전나무 사이로 산지기의 오막사리가 불쑥 나타난다. 그 너머로 찬란히 푸르른 하늘의 공룡천장. 마을. 나는 생각한다. 평화의 빛 속에 잠긴 조그만 마을을. 그 속에 울리는 달개 울음소리. 꽃처럼 쏟아지는 눈 속에 사라진 지 오랜 그 마을. 거기 일요일에 표정을 한 자그마한 집이 한 채 있다. 금발의 소녀가 무명 커튼 사이로 남모르게 내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뒤이어 문으로 달려가는 발자국 소리. 구원을 부르짖듯 목매인 소리라고 문이 열린다. 방 안 가득히 먼지는 그윽한 라벤더의 꽃향기. 늙은 버드나무. 5월이 서러운 메말라 시들은 늙은 버드나무. 그 옆에 외로이 선 인적 없는 오막살이. 언젠가 그 버드나무엔 새 깃이 있고 오막살이엔 행복도 있었건만 겨울이 닥쳐 슬픔뿐. 지금은 행복도 깃도 사라져갔네. 노란 장미. 소년이 어제 준 이 노란 장미꽃. 오늘은 내가 그 꽃을 소년의 새 무덤에 바치네. 아직도 메어 달린 꽃잎 위에 맑은 방울. 오늘은 눈물, 어제는 이슬. 구름. 하늘 저 높이 떠도는 구름이 되고 싶다. 밝은 햇빛이 내리는 벌 위에 검은 그림자를 던지는 그 구름. 대지가 빛을 그리며 그 날개 아래서 원한을 품을 때, 그렇게 태양을 마구 가려 흐리게 할 수 있나니. 그 태양의 황금색 빛발을 나도 한번 가로막고 싶다. 다만 몇 분의 시간만이라도. 구름이여, 내가 되고 싶은 구름이여. 저녁 종소리. 저녁 종소리가 차차 나직한 음향을 내며 산마다 울려 번진다. 푸른 계곡 깊이에서 한들거리며 일어오는 차가운 바람결. 하얀 목장에 넘치는 샘물은 어린아이의 종알거리는 기도소리. 지푸른 전나무 숲속을 백년목은 황혼 같은 소리를 내며 지난다. 찢어진 구름 사이사이로 붉은 산호를 암벽을 향해 내던지는 저녁. 다시금 현무암 어깨에서 소리 없이 반사되며 빛이다. 조용한 집. 조용한 집의 유리창은 빛나고 온 정원이 장미 향기로 가득했다. 하늘 높이 흰 구름 사이로 저녁이 그 넓은 날개를 바람 없는 대기 속에 펴고 있었다. 저녁 종소리가 하늘나라에서 울리는 부름같이 벌판 위에 흘러 번지며 속삭이는 자작나무 위로 아무도 모르게 밤이 첫 별들을 창백한 하늘에 뿌리고 있었다. 사랑이 너에겐
사랑이 너에겐 어떻게 왔는가? 햇살처럼 왔는가? 꽃바람처럼 왔는가? 아니면 기도처럼 찾아왔는가? 말하여다오. 하나의 행복이 빛을 뿌리며 하늘에서 내려와 크나큰 두 날개를 접고 꽃피는 내 영혼 위에 메어 달렸지. 그것은 흰 국화가 피던 날 그 놀라운 휘황함에 마음마저 떨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나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네가 왔었지. 그 깊은 밤 속을 겁먹은 나에게 소리 없이 다정스레 찾아온 너. 그렇지 않아도 꿈속에서 생각했는데 너는 오고 밤은 낮이기 동화 속의 노래같이 울려 번졌지. 당신을 만난 것은 봄 아니면 꿈속에서의 일. 가을날을 거니는 지금 당신은 내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린다. 당신이 우는 것은 흐르는 구름 때문인가? 아니면 붉게 물든 잎새들 때문인가? 아마 그럴 리야 있으랴. 봄날인가 꿈속에선가 한 번은 당신이 행복했던 것을 나는 안다. 강림절 겨울의 숲속을 바람이 목동처럼 눈송이들을 몰고 간다. 많은 전나무들은 이제 곧 경건하게 촛불로 밝혀질 것을 예감하며 귀를 모은다. 하얀 길을 향해 어느새 가지를 뻗치고 바람을 막으면서 그 영광에 하룻밤을 향해 자란다. 나의 투쟁은 그리움에 몸을 담아 나날이 방황하는 일. 그러다가 억세고 드넓이 수없이 뿌리를 뻗치며 인생의 깊은 곳을 파고드는 것. 그리고 고뇌를 뚫고 멀리 인생의 외부로 성숙하는 것. 멀리 시간을 벗어. 고독. 나의 성스러운 고독이여. 너는 눈뜨는 정원같이 풍요하고 맑고 드넓다. 나의 성스러운 고독이여. 많은 소망이 기다리는 그 황금의 문을 닫고 있어라. 당신의 입술이 하는 말은 낯설다. 당신의 머리칼이며 당신의 옷, 당신의 두 눈이 물든 것도 낯설다. 거친 우리들의 나날에서는 나직한 물결 하나라도 이룰 수 없는 당신의 그 깊은 오묘함. 당신은 흡사 저 성상과 같은 것. 텅 빈 제단 그 위에서 지금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지금도 낡은 월계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조용한 기척을 낳는
기적은 아마 없어진 지 오래이나. 창백한 별들이 떡갈나무 위에 피어오르면 나는 남모르게 소란한 세상을 벗어나 가만히 빠져나오리. 희미한 저녁별, 아무도 거닐지 않는 귀를 찾아서 당신과 단둘이 함께 갈 꿈을 꾸미리. 기적의 봄. 수많은 기적을 숨기고 있는 봄을 당신에게 보이고 싶다. 숲속에 살며 도시에는 오지 않는 그 봄을. 다만 차가운 골목길을 멀리 벗어나 둘이서 걸으며 손에 손을 잡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그 봄. 나의 슬픔. 나의 슬픔은 끝이 없었다. 창백하게 질린 당신의 모습. 꿈이었다. 당신의 영혼이 울리고 있었다. 아주 나직이 나의 영혼이 함께 울리고 둘은 서로 합창을 했다. 나는 괴로웠다. 그러자 내 가슴 속엔 화형이 찾아들었다. 꿈과 나 사이의 은빛 하늘 아래 누워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하여. 어머니의 딸에 대한 집착으로 여자 옷을 입고 자란 소년. 어린 시절의 릴케는 경제적 가난을 경험하진 않았으나 대신 다른 종류의 결핍을 겪어야만 했다. 그 결핍은 곧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이들이 경험한 것들 중 한 가지인 부모의 정서적 몰이해였다. 릴케는 1875년 12월 4일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난다. 아버지 요제프 릴케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프라하에서 장교로서의 입신을 꿈꾸었으나 실패하고 제대하여 하급관리에 머물렀고, 어머니 피아 릴케는 자신의 허영심이 충족되지 않자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릴케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더욱이 어머니는 결혼하여 처음으로 낳은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자 죽은 딸을 잊지 못하고 릴케를 여자아이처럼 키웠다. 어머니의 집착으로 릴케는 7살 때까지 여자 옷을 입고 자랐고, 게다가 8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됨으로써 불행한 성장기를 보낸다.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그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준 것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선택으로 릴케는 1886년 장크트 펠텐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하였고, 감수성 예민한 그는 군사 교육을 받으며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릴케 스스로 군사 교육을 받던 10대 초반이 가장 참담한 시기였다고 말할 정도로 군사학교는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렇지만 5년을 버틴 군사학교를 병고로 자퇴하고 고향에 돌아온 뒤로도 얼마간은 군사학교 제복을 입고 다녔다고 하니 그의 어린 마음에 강인함에 대한 동경이나 군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한편 군대식 생활에 대한 공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916년 징집되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그나마 대학에 진학하면서 예술사, 문학사, 철학, 법학 등 자신의 감수성을 어루만져주는 공부를 하며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는다. 안정감을 느껴보지 못한 릴케는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삶의 고통을 치유하게 된다.
운명의 여인 로 살로메를 만나 이룩한 정신적 도약.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세계인에게 수많은 애송시를 제공한 시인의 대명사로 남았다. 릴케를 불멸의 시인으로 탄생시킨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의 만남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녀를 만난 날은 1897년 5월 12일로 소설가 야콥 바서만의 뮌헨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였다. 젊은 시인 릴케는 루 살로메를 만나자마자 거센 사랑의 폭풍에 휘말려 들어갔다. 그녀는 릴케보다 14살 연상으로 그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포근하고 따뜻한 모성의 존재가 되어주었고 강렬하고 자유분방한 정신세계를 접하게 해주었다. 릴케는 그 여인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릴케는 직접 만나기 이전부터 당대 인정받는 문학가이던 루 살로메를 각별하게 여겼다. 그녀를 만나기 한 해 전에 읽은 루의 에세이 유대인 예수를 읽고 깊은 인상을 받은 릴케는 그녀에게 익명으로 몇 편의 시를 우송할 정도였다. 드디어 그녀를 실제로 만난 릴케는 친애하는 부인, 당신과 내가 보낸 어제의 그 황혼의 시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던 그 황혼의 시간에 나는 당신과 단 둘이서만 있었습니다. 하는 편지를 보낸다. 자신을 각별하게 여기는 어린 작가에게 루 살로메도 끌림을 느낀다. 두 사람은 곧 연인 사이가 된다. 릴케에게 루는 애인이자 정신적인 반려자였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던 그에게 현실의 길을 안내해주는 든든한 지원자였다. 살로메는 릴케에게 니체의 사상과 러시아 문학을 소개해 주었고 여행도 함께 다니며 친밀한 시간을 보낸다. 루 살로메를 만난 이후 릴케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된 것과 그의 서체가 변한 것이다. 1897년 빈에서 발행하는 한 잡지에 르네 마리아 릴케라는 본명 대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는 살로메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또 이전까지 비스듬히 종이를 스치는 듯한 당시의 일반적인 필체 대신 부드러운 루의 필체와 비슷하게 바뀌었다. 릴케의 시 세계도 더욱 원숙해진다. 직관의 힘으로 화려하고 창조적인 문학의 꽃을 피우다. 릴케의 문학이 처음부터 화려한 꽃을 피운 것은 아니었다. 릴케는 문학을 독학하다시피 하였으므로 1894년 18세 때 출간한 첫 시집 삶과 노래는 아무래도 미숙한 마무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시적 재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초창기 그의 시들에는 불안한 청년의 격정과 감수성과 순수가 잘 드러나 있다. 분명한 것은 릴케의 원숙한 작품들은 루 살로메를 만난 이후 사고의 확장과 타국으로의 여행 등을 거치며 탄생하였다는 점이다. 1905년 출간된 기도 시집은 기도서를 문학적으로 수용한 작품들로 신을 향한 끝없는 갈구를 담고 있다. 종교적 치열함으로 가득한 이 시집은 비평가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1899년, 1901년, 1903년 세 차례에 걸쳐 한 부씩 창작한 기도 시집의 완성 사이인 1902년에는 형상 시집을 발간한다. 형상 시집에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릴케만의 시적 언어가 나타나고 신비주의자와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며 사물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다. 1907년에 신시집에서는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잘 나타나는데 이는 조각가 로댕의 비서로 몇 개월간 일하며 조형 예술 세계를 체험한 결과물이다. 릴케는 로댕으로부터 대상의 내면을 응시하는 법, 대상의 압력을 견뎌내는 법, 그리하여
경건하게 그 내부에 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드디어 릴케의 신은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내었다. 저승의 신을 감동시킨 오르페우스와 같은 꿈을 꾸다. 릴케의 유일한 장편 소설 말테의 수기 또한 그의 완숙기에 창작된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릴케가 파리 생활을 하며 절망과 고독에 빠져있던 20대 후반 쓰기 시작해 1910년 출간한 일기체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덴마크 출신의 28살 청년 말테로 릴케와 같은 시인이다. 말테가 파리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릴케의 문학과 인생에 대한 내적 고민을 반영한 고백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통해 릴케는 현실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녹여내었다. 릴케 문학의 정점은 1923년 출간된 두이노의 비가와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이다. 두이노의 비가는 릴케의 중요한 후원자 중 한 명인 마리 탁시스 후작 부인이 제공한 두이노 성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쓴 시이다. 이 시기 그는 6년간 매달렸던 말테의 수기를 완성하고 탈진하여 극도의 창작 위기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때 이탈리아 아드리아 해안에 위치한 두이노 성에 머물며 기운을 회복하고 혼자만의 고독에 잠겨있던 중 불현듯 솟아오른 영감으로 제1 비가를 순식간에 쓰게 되었다고 한다. 릴케는 마리 탁시스 후작 부인과 16년간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는데 제1 비가가 탄생한 과정도 그가 탁시스 후작 부인에게 이야기하였던 사실이다. 이후 두이노의 비가 10편은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한 징집 등의 이유 때문에 10년 뒤인 1922년에야 완성이 된다. 19살로 요절한 무용수 베라 오카마 크노프를 위해 쓴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는 진정한 사랑의 노래이다. 시인은 스스로 몸이 갈갈이 찢겼으면서도 결코 죽지 않는 오르페우스가 되어 에우리디케가 된 크노프를 향한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 삶의 발을 둔 지하세계의 방문객 오르페우스가 저승의 신 하데스를 감동시켰듯 릴케는 그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 많은 여인들과의 관계로 꿈에 지나지 않았던 결혼생활. 릴케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여인들과의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앞서 이야기한 루 살로메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마그다 폰 하팅베르크, 출판업자 카타리나 키펜베르크, 화가 루 알버트 라사르트 등은 릴케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회상록을 남겼다. 루 살로메의 하얀 길 위의 릴케, 루 라사르트의 내가 사랑한 릴케는 우리나라에도 출간되어 있다. 그 외에 릴케를 잠깐 스쳐간 여인들도 꽤 있는데 이런 관계는 당시 자유로운 관계를 추구하던 일부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된다. 릴케의 특별한 여인 루 살로메 역시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부렸다. 릴케는 조각가 클라라 베스트호프와 1901년 4월 28일 혼인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떠도는 삶을 버리지 못했다. 결혼하고 그해 12월 12일 딸 루트를 낳은 무렵만 해도 릴케는 보헤미안의 생활을 버리고 한 곳에 정착하고자 노력한 듯 보이나 이 시간은 길게 가지 않는다. 루 살로메가 남긴 결혼생활 직후에 릴케에 관한 기록을 보면 그는 방해받지 않고 글을 써야 한다는 명목으로 식사마저 창을 통해 들여 서재에서 먹는 등 일에 몰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노력은 자신의 자유와 방랑에 대한 본심을 없애고자 한 극단적 행위가 아니었을까. 결혼하고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릴케의 생활 방식은 이전과 비슷해졌고 가족과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생애의 마지막도 아름다운 여인과 장미와 함께였다. 시인의 마지막은 장미가시에 찔려 폐혈증으로 죽었다는 시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릴케가 장미가시에 찔린 일화는 사실이지만 말이다. 1926년 9월 릴케의 작품을 열렬히 애독하며 그를 흠모한 니메트 엘루이의 방문 시 그녀를 위해 장미꽃 몇 송이를 따주다가 장미가시에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 하지만 릴케는 1923년
백혈병이 발병한 상태로 그로 인해 장미가시에 찔렸을 때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장미가시가 죽음의 원인이 아니었다고 해도 여인에게 장미를 꺾어주려다 죽음을 재촉하게 되었으니 신화로 남을 만한 시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1926년 12월 29일 새벽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이듬해 1월 2일 스위스 라롱의 교회 묘지에 안장된 릴케의 묘비에는 그의 유언에 따라 다음의 식구가 새겨졌다. 장미여, 오 순수한 모순의 꽃. 꽃잎과 꽃잎은 여러 겹으로 겹쳐져 눈꺼풀 같구나. 이제는 누구의 꿈도 아닌 가엾고 영원한 잠이여.